오늘은 기독론 중에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출생하시기 전에는 그리스도라고 불렸고 또 그의 사역과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여러 이름들이 출생 후에 예수님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첫째로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나시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그의 양부되는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했고, 또 잉태되기 전 마리아에게 같은 이야기를 가브리엘이 전했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과 같고 또는 예수아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수아, 스가랴서 2장 미안합니다. 에스라서 2장 2절에 예수아처럼 예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구원 이런 뜻인데, 바울 사도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골로새 4장 11절에 유수도라고도 하는 예수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9절이죠.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로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예수의 아들이란 뜻으로 바 예수라 했다고 사도행전 1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를 가르쳐 말씀하실 때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예수와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누가복음 24장 19절 등에서 이 가장 널리 사용된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복합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여서 쓰기도 하죠. 둘째로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왕으로 나시고 또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또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 가지 기름 부음을 다 받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이들에게는 이르지 말라,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십니다. 또 목숨이 걸린 마지막 그 재판정 산헤드린에서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 하면 바로 꼬투리가 잡히고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사형당할 걸 아시면서도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본인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에서 확인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신앙 고백 중에 가장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어떤 사람은 그 늘 눈물을 많이 흘리시니까 예레미야라, 또는 목베어 죽임을 당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인가, 아니면 구약의 어느
선지자 중에 한 분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 평판을 전했더니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지 않고 그러면 너희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이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우리라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를 설립하게 하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진리입니다. 또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술을 먹었겠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제자들이 술 먹은 거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두려움도 없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셔서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먹은 거 아니야? 그렇게 겁쟁이들이 도망치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들이 저 술 먹어 그런 거 아니야 할 때 바로 베드로가 지금 아침 9시인데 무슨 술을 먹겠냐? 요엘 선지자의 말씀한 것 같이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그 남종과 여종에게 충만히 부어주신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오순절 설교 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사실을 힘있게 증언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아들 되심이 전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별명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브리엘의 수태고지에서도 이제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이런 수태고지를 하면서도 누가복음 1장 36절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이건 하나님이 직접 확인하신 바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30살 되셨을 때에 이제 목수하던 개인 생활은 접어놓으시고 복음 전하는 공생애로 들어가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유대광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여 계시고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직접 증언해 주셨습니다. Son of God.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를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인자 Son of Man이라는 말을 즐겨 쓰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에 기록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나서는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사형 집행하던 로마 이방인의 장교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도 이 귀신도 이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에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인정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또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썼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오직 홀로 나신 독생자이십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별명은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40번 이상을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배가 고프셨고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실 때에 너무 시장하셔서 우물가에 주저앉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에 그 죄인인 여자가, 남편이 다섯이 있는 여자가 물을 길러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는 이러한 그 사건 속에서도 시장하신지라 그랬어요. 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피를 흘리시고 사막의 햇볕 속에서 땀을 쏟으시면서 아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또 배를 타고 가는 갈릴리 그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만큼 우리와 똑같은 인성, 연약하시고 또 목마르시고 피곤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을 똑같이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롭습니다, 우리가 목마릅니다, 피곤합니다, 배고픕니다고 얘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안다, 나도 다 체험했거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른 그 별명이 바로 인자, Son of Man입니다. 다섯째로 그리스도의 다른 별명이 주, 로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신약을 기록한 헬라 말로는 큐리오스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대명사로 그 그리스도라 하는 대신에 주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시편 23편에서도 보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is my shepherd, Lord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말 성경에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Lord, 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가르칠 때도 예수님을 가르칠 때도 주 예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기도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을 가르칠 때 주라고 하는 말을 즐겨 썼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여섯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 700년 전 이사야가 700년 후 예수님이 태어났을 것을 내다보면서 예언하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서 9장 9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한 아기가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실 때인데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예수님은 땅 위에 계시는 동안에 풍랑이는 바다의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또 바람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각종 병을 고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러한 그 전능, 그의 참 그 능력은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복합적인 명칭으로 신약에 100번 이상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순서상에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에베소 3장 11절은 말하지만 그리스도란 말을 먼저 써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로마서 6장 23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뭐 등등 그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 복합적으로 그리스도는 예수시고 주님이시고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시는 인자이시고 그러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구원자,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연약과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시고 또 징계를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참 공로 없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죄악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깨끗함을 받고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땅 위에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위하여 눈물 흘려 기도하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은혜, 이 사랑 가운데서 거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우리 이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소개하는 전도인의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될줄 압니다. 감사합니다.